네, 그야말로 신드롬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드라마.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모이기만 했다 하면 이 드라마 얘기에 대해서 정말 끊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늘 네이버 나우 스페셜 쇼 진행을 맡은 저는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는 것만큼 스페셜 쇼가 될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나우에서요, 최고의 음향 사운드, 이머시브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음향과 함께 정말 고퀄리티의 스페셜 쇼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 두근두근 하는데요. 왜냐면 이분들이 도착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분들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그리고 이 로펌계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일명 법무법인 한바다. 이 주역들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이 주인공들을 모시기 위해서 네이버 나우가요, 오늘 이 한바다의 회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바다즈. 강태호, 강기영, 하윤경, 주정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저 지금 꿈만 같아요. 저희도 꿈만 같습니다. 아, 정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우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강태호입니다. 이번에 이번 기회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되게 즐겁고 즐거운 추억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경 씨. 예, 안녕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석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잘생겼다. 자, 우리 햇살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 최수연 역을 맡은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정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권민우 역할 맡은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신기하다, 정말 반갑다, 그런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아주 요즘 드라마가 정말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드라마 중에 15.8%라는 엄청난 시청률이 쏟아졌고요. OTT에서는 20개국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떨 때 이런 인기 실감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강경 씨. 네. 어떨 때좀 인기를 실감하세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는 건 SNS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작 이후로 한두배 늘은 것 같아요. 와. 네, 엄청 늘었고, 예전에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몰라보셨는데, 네?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 닮으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꽁꽁 이렇게 다 싸매도 다 알아보시는군요. 꽁꽁 싸매면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꽁꽁 싸매도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 제가 키까지 다 조사해서 우리 네. 정명석 변호사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네. 아, 제가 꼭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강태우 씨, 네. 어떨 때 인기 실감하세요? 저는 방금 기영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전에 비해서 팔로우 수 많이 늘고, 그리고 전 밖에 잘안 나가서 직접적으로는 잘못 느꼈는데, 지인들로부터 이제 지인들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보고 있다. 막 주변에서 너 얘기가 되게 많이 돌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간접적으로 다들 우영우를 많이 보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좀 체감을 하죠.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머님께서 사인지를 갖다 놓으시거든요,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 놓아라. 이렇게. 아, 또 그런 일들은 좀 없으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지인분들 사인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회사에다가 부탁해서 사인지를 집에 좀 이렇게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강태우 씨가 정말 시간이 없으실 만큼 사인을 하시는 시간.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같은 마음으로 너무 잘 보고 있어서 또 대신 감사를 또 드립니다. 아유. 우리 하윤경 씨는 또 언제 느끼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밖에 잘안 나가가지고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사실 직접적인 체감은 안 되는데 가족들한테
매일 연락이 와요. 매일 연락이 와서. 원래 잘 연락이 자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 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갑자기 안위를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한 날은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 주셔가지고 평론을 그렇게 하세요. 어땠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제 오늘은 몇 화는 이랬다 이거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진짜 인기가 많긴 한가 보다. 그리고 또 막 화보 같은 것도 찍고 연예인처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연예인이 돼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사실 이렇게 막 인기가 많으면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연기 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덜 예쁘게 나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칭찬은 거의 없고 늘 우리 동료들 칭찬을 그렇게 하고 저한테는 되게 가혹하게 늘 너는 그 옷은 안 어울리더라. 너는 거기서 좀 발음이 안 좋더라. 어머, 어머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럼요. 서운해요, 엄마. 지금 어디 봄날의 햇살님에게 지적 같은 걸. 네. 근데 또 기분 좋은 지적이어서 아주 즐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우리 하윤경님 나와주신 어머님께 봄날의 햇살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종욱 씨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걔 혼자 어디 다닐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아니 사실 그거를 궁금해서 이제 태호한테 얘기했었는데 네? 혼자 코엑스도 가보고 궁금해서 잠깐만요 귀여워요 했는데 전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최근에 시사회를 가면서 제가 그때 이제 주민인데요 제가 헌트 시사회를 이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정혁 씨가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대기실에서 평소에 보던 스타분들, 연예인분, 선배님들 뭐 이렇게 다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저랑 눈만 주치면 곰보술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서 약간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가 된 것 같은 막 그때부터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이게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종혁 씨 권모술수입니다 하는데 그때 정말 거기에서 가장 큰 함성이 나왔어요. 와. 그 다음에 주현영 씨도 오셨고 맞아요, 맞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지금 아마 이제 몸소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캐릭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한바다지의 캐릭터 한 분 한 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단 캐릭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송무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준호고요. 또. 잘생김 맡고 있죠? 아닙니다. 우영우의 해바라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회. 네. 우회. 네, 우회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강경 씨. 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유니콘 멘토, 서브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정명석 역의 강기영입니다. 네. 네. 우리 직장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치 않습니다. 저도 너무 알고 있고요. 제가 역할을 하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친대례적이고 친절하고 따스운 상사인데 그래도 저는 뭐 어디에든 그런 참 상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연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회차에도 또 좋은 역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윤경님? 네, 저는 한바다의 열정적인 신입 변호사이자 영우의 로스쿨 동기 최수연 역을 맡은 하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홍일점이세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너무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주정혁 님도 캐릭터 소개. 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잘생김을 맡고 있는 준호의 하우스 메이트이자, 예, 그리고 회사에서는 맞아요? 엑스. 네, 그 회사에서는 까머의 소유자, 그 권모술수로 캐릭터가 다 표현이 되는 네 우영우에게 혼자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 권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 지금 이렇게 네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우영우 씨도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스케줄 때문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등신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우, 네.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데 도착을 안 해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나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님의 최측근인 박은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요. 한바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제가 나올 줄. 예, 저도 제가 오늘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스케줄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요. 여러분들 저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희 한바다 팀 저희의 빛나는 팀워크만큼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마 오늘 정말 정말 재밌게 아마 떠들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들 지금 촬영이 끝난 지는 좀 돼서 보고 싶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다음을 기약하고요. 오늘 제가 없어도 잘 하시고 또 제가 없다고 제 얘기 쏙 빼놓지 마시고 네. 뭐 박은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혹은 우영우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남은 4회차 정도도 만관부 만사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바다팀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이야기 잘하세요. 파이팅. 우리 단체 영상 통화할 때 딱 이렇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네.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우영우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네네네. 먼저 오. 그러니까 진짜 촬영 중이신가 봐요. 강태우 씨가 제일 반가워하시네요. 네? 강태우 씨가 제일 반가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바라기라고. 네. 저 아직 이게 촬영이 끝나셨는데도 여전히 역시 이 최고의 배우는 정말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은빈 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명석 변호사님이 이렇게 은빈 씨의 또 서프라이즈 영상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은빈 씨가 진짜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해서 저는 계속 요청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오면 안 되냐. 근데 어쨌든 스케줄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죠.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고 뭐 또 드라마가 이제 또 잘 되면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같이 하자고 네.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박은빈 배우님까지 만나 뵙기를 좀 소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캐릭터가 정말 한 번 한 번 다 사랑을 받으면서 우영우의 대사처럼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조금씩 넓혀주면서 이 영우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잖아요. 굉장히 내 캐릭터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강태우 씨부터. 저는 준호를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약간 기본적으로 영우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주로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우를 지켜보면서 혹은 이런저런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느끼는 그 감정들과 그런 표현을 그런 순간적인 표정이나 눈빛으로 많이 되게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납득을 시키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그 액션보다 리액션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영우 씨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받아서 그때그때 좀 놀랐었던 적도 있으셨나요? 상황에서 촬영하시면서? 네, 많이 놀랐어요. 지금 막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질문에 대본에 없는 저의 그 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아니라 제가 놀란 게 이제 제가 준호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신 변호사? 네. 아니, 제가 놀랐던 게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법정 씬을 촬영할 때 그 한 씬이지만 되게 굉장히 길고
법정에 대사도 엄청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준호는 이제 뒤에 이제 방청석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에 그 리액션을 따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중요한 장면들, 중요한 컷분들 다 찍고 이제 마지막에 저 리액션만 몰아서 다 찍는데 이제 앞에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시선만 잡아주시고 네. 예, 옆에서 대사를 쳐주시고 저는 이제 앞에 허공을 보면서 이제 표정 리액션을 따야 되는 건데 그때 되게 좀 많이 제 스스로가 놀라웠죠. 그러니까 해내고 있는 나. 3분 동안 이제 대사를 들으면서 막 영우 막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 하고 막 아 막 좌절에 아 그러니까 그게 있었겠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절 보면서 제 스스로가 놀라웠어요. 아 내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도 들고 아 너무 되게 힘들네. 마치 CG랑 연기한 것처럼. 리액션만 계속 해야 돼, 12시간 동안. 네, 그래서 맞아, 고생 맞아. 많았어요. 아, 최고의 배우인데요? 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아니, 이거 연기를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죠,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한탄, 뭐 놀람, 뭐 네. 실망, 뭐 응원, 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샷 때 기억을 해요. 이 대사, 그때 내가 시선을 여기 보고 있었고, 이따가, 아, 내 바스트 딸 때, 이렇게 연결을 맞춰야겠다 싶어서 이제 액션하면 이제 지금 연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실제로 보니까 이 촉촉한 눈빛으로 제가 본 배우 중에 지금 1인자가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촉촉하죠? 뭐 인공 눈물이라도 넣고 오신 거예요? 아이드랍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서. 아 진짜 있으시네 안구 건. 여러분. 속보입니다. 강태호 씨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제가 또 이걸 알아내게 되네요. 세상에. 아 이렇게 촉촉해집니다. 눈. 아 근데 정말 촉촉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배우분들 중에 촉촉한 눈빛으로 와 한경 씨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촉촉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애정이 너무 커지실까봐 네, 제가 살짝 여기까지 갑자기 어색해졌는데 저희는 다 같이 있으면 되게 친하거든요. 네. 각자 있으면 좀 어색해요. 아, 친하니까 되게 어색해졌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바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기영 씨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어요? 저는 사실 14년 차 시니어 능숙한 변호사를 표현하는 게 좀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어려운 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나한테서 그런 14년차 변호사의 구력 느낌이 날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외형적인 부분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섹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FM적이고 뭔가 잘생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슈츠 미드에 보면 슈츠 네. 미드 슈츠에 보면 그 합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네. 한국에 리메이크 됐을 때 장동건 선배가 하셨는데 마치 그런 걸 표현하려고 욕심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몇 회 지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인물들 간의 케미 위주로 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해서 근데 강기영님 그 네. 관계 안에서 얼마나 섹시한지 아세요? 아니, 관계를 깨닫게 되니까 섹시해지더라. 진짜? 제가 표현할 것 같은데. 어머. 관계를 어머, 표현하다 어머. 보니까 어머. 섹시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유경 씨. 엑스입니다. 안 합니다. 야, 역시 넘바다즈 놓치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네. 저는 사실 좀 눈치를 챈 게 강기영 씨의 그 오태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실 맞춤 정장 아닌가요? 그 정도면? 살짝 날렵함이 기치형에 보였어요. 맞추기는 했죠. 네, 날렵함 너무 보이시고. 아, 근데 기영이 형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섹시해요. 저는 자주 보거든요. 기영이 형이 그 허벅지를 보면은 그게 저는 섹시하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허벅지가 좀 두꺼운 저는 컴플렉스인데 네. 너무 그게 너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수록 장점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 사실 평상시에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 그 드라마 안에서는 어떤 옷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네. 강기영 씨 너무 섹시해 보이세요. 아이 그 사실 이, 네. 저를 빛나게 해준 친구들이 네. 이 친구들입니다. 와 이렇게 또 겸손까지 하셔. 예. 제가 이 친구들보다 방송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없지. 네.
자, 여기까지 또 나는 없네. 아, 이제 한바다에서 팀워크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윤경 씨. 저는 이분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햇살 준비하셨거든요. 아, 하윤경 씨.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좀 똑부러지고 일에 욕심도 있는 캐릭터라서 우리 명석 선배님처럼 좀 이렇게 변호사로서의 좋은 화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는 생각을 했고, 그거보다 좀 더 신경을 썼던 거는 영우에 대한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질투도 하고 좀 박탈감도 느끼긴 하지만 반면에 또 너무 영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엿보여야 돼서 겉으로는 틱틱대지만 속으로는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서 사실 대사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같이 있는 상황에서나 눈빛, 그 작은 행동들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으려고 했고, 그 찾은 행동들을 또 감독님이 감사하게 또 화면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왜 사람들 사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막 어떤 질투와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라면 다 마음에 들게 마련인데 정말 햇살 같은 그 역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과분하고 오히려 저는 이거 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동료들에게, 뭐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종혁 씨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떤 거 좀 준비하셨어요? 캐릭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대본을 봤을 때 다른 인물들이 다 너무 나이스하고 좀 판타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유독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내 직장에 있는 옆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법정 씬들은 이 리액션 위주로 그 상황이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본에는 없는, 대본 안에 없는 그 리액션들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회사에서는 되게 겉모술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또 집에서만큼은 준호와 있을 때 또 권민우도 뭔가 이 회사 밖에서는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두 개의 갭을 좀 두고 싶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본인은 본인 캐릭터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정혁님? 어떠한 부분은 빌런으로서의 역할을 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종혁님에게 이렇게 원샷을 쫙 들어가 볼 테니까 이 빌런의 눈빛 갑자기 우리 주종혁님에게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쭉 들어갑니다. 온다 쭉쭉 들어가. 우와, 빌런의 눈빛 들어옵니다. 주종혁 들어갑니다. 빌런. 권모수수. 네, 여기까지. 주종혁. 여기까지입니다. 잘 생겼어요. 쭉 들어가니까. 엄청 잘생기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요? 그럼 제 방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리는데, 햇살 같은 애칭이 있잖아요. 애칭을 좀 알려주세요. 강태호 씨. 저는 팬분들께서 되게 많은 애칭을 만들어주셨는데, 섭섭하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전 그 대사가 되게 그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신기하고 얼떨떨하고 그러네요. 근데 섭섭함을 너무 섭섭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거에서는 이렇게 딱 엄청 연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씬 촬영할 때도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하면서도 제가 되게 확신을 갖고 딱 한 그 장면이 아니어서 감독님하고 조율도 되게 많이 했고 좀 여러 시도 끝에 나온 장면이어서 사실 지금도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최대한 그냥 그 영우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믿고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네,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그 현장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배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애칭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특출난 연기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어서 또 우리 강기영 씨. 네. 네. 저는 좀 유니콘 멘토와 또 서브 아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뭐 어른 섹시? 어른미? 뭐 이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아니랍니다. 네. 아니야, 너무 섹시해요. 너무 섹시해요. 아, 다음 질문이었네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섹시함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유니콘 멘토도 정말 좋으시죠? 아, 너무 훌륭한 별명이죠. 네, 뭐 서브 아빠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도 존재 가치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윤경 씨. 아, 저는 봄날의 햇살이란 너무 큰 별명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또 은빈이가 또 잘 해줘서 저까지 너무 잘 나온 장면이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순간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봄날의 햇살님이 어떤 햇살 같은 느낌이 있으신지 저희가 쭉 땡겨서 얼굴 한번 네 환한 봄날의 햇살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 우리 잠깐만요. 뭘 준비하고 어디 계시는 것 같은데. 하윤경 씨 네. 카메라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뒤로 도셨다가 앞으로 살짝 보시면서 봄날의 햇살처럼 눈빛 한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봄날의 햇살. 아! 어머, 세상에. 아닙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죄송합니다. 너무 예뻐요. 하윤경. 하윤경. 여러분 최초로 하윤경 씨의 봄날의 햇살 표정 만나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주종 역시 애칭이 있죠. 대국민 애칭. 예, 저는 사실 예, 부럽네요, 다들. 예, 저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권모술수, 권고사직. 지금 뜨고 있습니다. 권모술수 권고사직.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별명들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별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비방용 그 댓글 받으면 상처받지는 않으시죠? 너무 재밌죠, 사실은. 사실은 욕도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욕 안 먹는 게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정말 제대로 그 연기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